필라멘트가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는 노즐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나일론 같은 재질을 출력한 후 노즐을 깨끗이 비우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나 권장 온도를 초과해 필라멘트가 탄화되어 단단하게 굳은 경우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린팅이 끝나면 1cm 정도 필라멘트를 뒤로 후퇴시켜 막힘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G코드 세팅을 하기도 하죠. 보통은 온도를 최고로 올려 노즐을 가열한 후 침으로 노즐을 뚫어주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침의 끝을 꺾어서 돌려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보호된 방식의 프린터와 달리 다이렉트 방식에서는 특이하게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필라멘트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다이렉트 방식으로 사용되는 타이탄 익스트루더는 보호된 방식과 달리 테프론 튜브가 아주 짧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탄 익스트루더의 구조적 특성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테프론 튜브가 끝나는 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필라멘트의 마지막 부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감겨진 필라멘트의 맨 끝부분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이게 공간과 튜브의 턱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신 이 경우는 부득이하게 익스트루더를 분해해야 합니다. 우선 분해하기에 앞서 익스트루더 케이블을 제거해줍니다. 이걸로 준비는 끝입니다. 먼저 하우징 왼편에 있는 나사 두 개를 제거해 주시고요. 반대편 나사도 제거합니다. 하우징은 잠깐 X축 뒤편으로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익스트루더의 나사 세 곳을 풀어줍니다. 안쪽에 와셔가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가운데 베어링을 고정시키는 나사도 풀어줍니다. 스프링도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베어링이 든 손잡이도 빼줍니다. 200도 이상으로 노즐을 충분히 가열시키고 핀셋같이 뾰족한 것으로 꺾여진 부분을 살살 달래서 어느 정도 펴준 후꾹 눌러줍니다. 아이 시원해. 뭐 사실 딱히 팁이랄 것도 없고 필라멘트를 끝까지 사용하지만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죠.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안쪽의 냉각팬은 하우징 조립 시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조립이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더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